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진경회가 한국교회 주일예배 회복과 새벽기도운동위원회 설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수도중앙교회 장대영 목사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예배가 침체됐다며 새벽마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교회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라성교회 송일현 목사는 작은 종소리가 큰 교회의 음성이 되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회복 운동과 새벽기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10여 년 전에 실패했던 새벽기도 시계를 다시 만들라고 하셔서 이걸 가지고 새벽기도 운동과 예배 회복 운동을 하시란가 같다고 이제 양심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것이죠. 한국교회 주일예배 회복과 새벽기도 운동위원회는 새벽기도 운동 캠페인과 전국 세미나, 주일예배 회복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